마지막으로 이제 헤스티아. 응. 근데 헤스티아는 사실 그렇게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헤스티아는 헤스티아 진짜 좋아하는데. 응. 올림포스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제우스가 허락을 했죠. 원래 아폴론하고 또 누구죠? 포세이돈. 포세이돈이 구애를 했는데 본인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헤스티아는 천허성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허락을 해요. 그래갖고 그래서 헤스티아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어떤 가장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화덕의 여신이니까. 네. 근데 헤스티아는요,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그렇게 뭐안 나와 나오는 게 거기에. 없어요. 신화 연결되는 것도 특별히 없고, 그럼요. 또 아폴로 신전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결이 없어. 사람들이 말로는 아유 화덕의 여신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여신이야,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사실 중요한 역할을 딱 보이는 게 없어요. 바로 그것이 포인트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그러니까 신우다 볼링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성학적인 측면에서 신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헤스티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헤스티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로마로 넘어가면은 헤스티아가 베스타가 베스타가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베스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헤스티아는 역할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석은 할수 있겠지만, 근데 로마 신화로 넘어갔고 베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실제로 실제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면 제가 베스타 요거 그림을 오케이. 갖다 놨는데, 요 베스타 같은 경우는 이게 포룸 로마눔, 그러니까 포로 로마노죠. 여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있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그게 중요. 의인화한 모습이 사실은 베스타거든요. 로마 시민의 수호신이고, 그리고 주노, 그러니까 헤라죠. 제우스 헤라, 주노? 주노, 헤라. 헤라와 함께 결혼의 보호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결혼의 뭐 보호자, 가정의 수호신이 헤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은 가정의 보호신이 헤라가 베스타가 역할을 한다는. 주노거든요. 근데 주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베스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베스타가 그 순결의 여신, 또뭐 처녀신 그런 의미가 있어갖고 굉장히 강하고, 또 베스탈리아라는 그 베스타 축제 기간이 있어요. 이게 6월 그렇다고 7일부터 하더라고요. 15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제 기간이고, 그리고 베스타 신전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베스타 버진, 혹은 베스테이라고 불리는 그 베스타의 무녀들이 있어요. 그 사제들. 로마에서 오로지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여성만 할수 있는 이 직책이 바로 베스타 이 무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서약을 하면 30년간 이제 순결 서약을 해야 되고, 순결을 어기면 죽였어요. 그리고 또 되게 신성시 여겼고, 역할이 사실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또 베스타 신전에 그 불을 끄면 안 되는 거, 그런 역할이 있고, 그 불의 역할이 뭘까요? 이 불. 신전에 불을 끄면 안 신전도 되는데,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예. 불의 역할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결국에 가서는 아까 우리가 데모폰도 결국은 데메테르가 그 블루스 정화시키는데 그쵸. 그 엄마가 나타나서 내 아들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것처럼 불은 정화의 정화의 역할이잖아요. 역할. 정화. 그래서 정화시키는 건 그러니까 뭐 조로아스터 교도 결국은 배화교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의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신전 중심에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다른 모든 신들은 대개 그 자기 나름의 지금 말씀하신 거 페르소나가 다 있다고. 얘는 이런 신이고 얘는 이런 신이고 이런 모습이 있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근데 페스티아는 그냥 진짜 화작의 불의 어떤 느낌만 있지 이 페르소나로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 그게 특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장 중심인 거. 그러니까 시누다 볼링 같은 그분은 심지어는 헤스티아를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으로 해석을 해요. 신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결국 뭐야?
나가스테 할 때 당신의 신을 내, 내 아내 신이 당신의 신에게 경배합니다는 것처럼 성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나 네 안에 하느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때 그 하느님의 자리를 이 바로 헤스티아한테 부여를 해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불의 의미 자체가 결국 모든 걸 태우고 정화시키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태운다는 게 결국 뭐야? 심정적인 거잖아.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이럴 때 어의 어떠한 원형으로서 내 안에 그런 걸 좋아한다면 내 안에 헤스티아의 그 원형, 그 신성의 원형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보자는 말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치고.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차이인 거예요. 제가 보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건 어떤 불이냐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네, 프로메테우스의 네. 불을 사실은 헤스티아가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불을. 네.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뭐냐면 인간들을 위한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문명이라든가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성도 중요하고 정화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신성보다는 인간다움. 인간다움이 헤스티아. 뭔데? 인간다움. 아니 인간다움이라는 단어를 아 그래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데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모님이 네. 얘기하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모님이 특성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정의와 연결되고 도덕관, 윤리관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인간답다라 하면 어떤 그런 식의 것을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건데 저는 그것도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양심이라고 합시다. 그냥. 양심. 아니, 양심이 다르게 서 있을 때 네. 밖에 네. 그 눈이 있을 때 밖을 바라보는 시선도 맞아, 예. 정의롭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불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한쪽만 외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또 다른 편견에 저기 치우치게 되면은 다른 쪽은 또 그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우리가 모두를 같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으로 불을 한번 해석해보자. 그러니까 프로메테스의 불도 저는 오케이. 박수 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던 헤스티아가 성경에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있는 마음을 지켜라. 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말했지 그 인간다움 그거를 지켜주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중심에서. 가정에서는 양심이라고 가정, 하자고. 양심이건 있고 신전에서 중심에서 그 중심을 지켜주는 그 본질을 지켜주는 그렇죠. 그 존재가 바로 헤스티아. 베스타인 같은 거죠. 얘기였어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그런 역할.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베스타 무녀 얘기하는데 사실 로마에서는 실제로 베스타 무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베스타 무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무녀가 누구냐면 바로 아레스하고 이것도 강한 나한 거거든요. 레아 실비아라는 무녀가 있어요. 레아 실비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레아 실비아. 전 잘 모르겠네요. 레아 실비아가 왜 중요하냐면 가계를 봐야 되는데 이 트로이 전쟁 아이네스 아들 앙키네스하고 아프로디테 아들이 아이네이아스잖아요. 네, 그렇죠. 트로이 전쟁 망한 다음에 이제 떠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로마를 세우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후손들이 누가 있냐면 누미토르하고 아물리우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미토르가 왕이고 아물리우스가 동생인데 이 동생이 반란을 해가지고 왕위를 뺏어요. 뺏으면서 그 형의 가계를 끊어버리려고 누미토르의 누미토르의 아니야 로물스 말고 아물리우스. 아물리우스. 예, 누미토르의 가계를 끊으려고 루미토르의 딸이 레아 실비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무녀로 만들어 버려요. 딸을 무녀로 만들면 이제 결혼 못 하니까. 네네. 그런데 그 무녀였던 레아 실비아를 마르스
아레스가 아레스가 강단을 해가지고 로마의 시조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 베르길리우스가 쓴 네. 아이네아스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로마 창건 신화에 맞아요. 예. 네. 그때 네. 등장하는 게 그 자식이 마르스와 그러니까 아레스죠. 아레스와 무녀였던 레아시비아 자녀가 오, 예.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재밌죠. 네. 중요하고. 그러니까 로마 창건 신화 만든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결국은.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 레아시비아가 아레스랑 결혼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빠가 누구냐 해갖고 사실은 이 아몰리우스가 범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도 해요. 일단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오고 로무스를 레무스를 이 아몰리우스가 버리잖아요. 테베스 강에 죽이려고.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늑대가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죠. 그 장성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 복수해가지고 아몰리우스를 죽이고 그 할아버지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내용. 그런 다음에 둘이 떠나가지고 로마를 건국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레아 실비아가 로마 건국신앙과 건국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거죠. 그 인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엄마입니다. 네. 로무루스 레무스의 네, 엄마. 네, 우리는 네. 로무루스 레무스하면 맨날 요거 한번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분명히 부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부모가 누구냐면 아빠는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엄마가 바로 베스타 버리진이었던 레아 실비아였다. 요 레아 실비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귀족 출신. 그러겠죠. 손녀들의 특권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이게 이제 그 네. 여신에서는 레아 실비하고 갑자기 네. 떠오르는 게 신라의 화랑도 이런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특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꾸 어떤 형태로든간에 영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 속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왔는데 그 결국 그게 참 재밌었어. 로마에서 네. 건국 신화에 말하자면 시조로 아레스를 네. 선택하잖아. 네, 그렇죠. 야 전쟁의 신을 자기네 건국 신화의 시조로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아테네만의 망나니를 네. 쉽게 말하면 네. 그게 참. 재밌다. 그리고 그러게요. 로마 자체가 결국은 대제국이 될 때 결국 무얼로 제국이 되는 거야. 그 전쟁의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적 제국이라는 것은 전쟁의 힘이네. 땅 따먹기의 네. 힘인데 그렇게 시조를 아레스로 만들어 놓더니 근데 아레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아이네이아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로이 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할 수는 없죠. 아테네나 아니면 헤라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프로디테나 아레스나 그쪽으로 해야지. 아니면 아폴론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폴론도 아폴론은 트로이 편이었지. 트로이 편이었으니까. 네네. 지금 트로이 편을 들었던 그 신 중에 뽑은 거죠. 그러겠죠. 아레스. 근데 아무래도 요 신화와 트로이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거는 아르테미스 아니. 아프로디테니까 아프로디테의 정부인 아마 아레스를 가져왔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네. 그것도 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스를 네. 갖고 올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네. 로마가 보세요. 실제로 역사 보면은 로마가 그리스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정복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테네 전장에서 아니 트로이 전장에서는 그리스가 아테네를 이겼지만 아테네의 후손들이 와갖고 로마를 만들어갖고 로마가 그리스를 전제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를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앞뒤가 바뀌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출연하는 영웅들 이하 뭐 여러 등장인물들의 심적 그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보면은 네. 인간의 그 역사도 보이고 네. 사람도 보이지 않냐. 네.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전쟁을 네. 연습곡으로 해봅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프리즘 두 번째 네. 제우스의 자매들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만 더 선생님.